안녕하세요, 조혜웅입니다. 오늘은 막곰푸드에서 흰다리 새우를 보내주셔서 버터구이로 준비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감사합니다. 먼저 껍질 그대로 버터구이, 이 버터의 고소한 그 맛이 진짜 새우랑 잘 어울리네요. 새우도 엄청 동실하고 커요. 껍질을 덜 깠네? 껍질 깐 거. 맛이 달라요. 이 껍질을 안 깐 거는 확실히 이 버터의 그 향과 맛이 많이 나서 더 고소한 것 같아요. 근데 껍질 깐 거는 약간 좀 더 담백한 새우 속맛, 속살 맛이 더 잘 느껴지는. 저는 안 깐 게 더 맛있네요. 소스를 안 집어 먹었다. 치아이 소스. 껍질 깐 거 요 소스랑 찍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.
이게 갈릭 소스인데 이게 도미노 피자 갈릭 소스거든요. 제가 이 소스 좋아하는데 새우는 칠리가 맛있어요. 그리고 새우의 하이라이트라는 새우 대가리. 그 새우 내장의 고소한 맛이 좋아요. 칠리 소스가 진짜 잘 어울려요. 제가 그저께 이거 대패 삼겹살이랑 새우를 같이 먹었거든요. 거기서 먹은 것보다 진짜 집에서 구워 먹는 게 훨씬 다섯 배 맛있어요. 잘 먹었습니다. 안녕.